내가 잠깐 망상을 품어보자면, 내가 2010년 12월 달에 방송을 시작했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8일이지. 나 그때 아프리카를 키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 가끔씩.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사랑받고 때로는 뭐 욕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도 있고 방송하면서 참 즐거웠던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거 붙잡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정말이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방송은 조금 늦어서도 해도 됐지 않았나.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기획사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관뒀을 시기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이트 판에다가 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모태부터, 포맨의 모태부터 빵 터지더니, 계속 올리는 족족 그냥 일반인이 부르는 소름 돋는 라이브. 지금 이제 페북으로 말하면 일소라,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내 영상이 빵빵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막내 미니홈피에 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팬이 생긴 거지, 정확하게는. 그리고 예전에서부터 인터넷상에서 노래하면서 난좀 유명했었어. 근데 그때 기획사에서 이제 그 실제로 가수를 하고 있는 그 손준혁 씨라고 M2M의 맵그저 리더 그 형이 있었는데 태훈 씨 영상 보고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언제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대 어디였냐? 무슨 여기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2호선 강남 쪽 그쪽에서 이제 뭐 봅시다. 나중에 딱 이제 거기서 딱 가가지고 내렸는데 아직도 기억난다. 그 BMW 미니 쿠페? 그거 왜딱 정벌레가 생긴 존만한 차 있잖아. 그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참 웃기네. 그때 참 대단해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 물론 대단하지. 근데 그런 그저 미니 쿠페 그거 딱 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창문 쓱 내리고 아 태윤 씨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 안녕하세요 그러고 동영상 봤는데 아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뭐 기획사에서 이렇게 뭐 있는데 한번 노래 실제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아 감사하다고.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 김칫국을 존나게 마셨지. 야 이거 뭐 씨발 뭐 SG 워너비 뭐 M2M 새 멤버로 들어가는구나 씨발 뭐 괜찮구만. 지금 기획사에 누구누구 있나요? JK 김동욱 씨랑 그리고 휘성 씨 계십니다. 나 휘성 옛날부터 정말로 좋아했거든. 씨발 이제 폈구나. 내 인생 폈구나. 그래가지고 그 준혁이 형이 데리고 간그 회사를 들어가봐 사무실을. 근데 어떤 잘생긴 사람 한명딱 있더라고. 되게 잘생긴 AV 야동 배우 같이 생긴 사람이 한명 있더라고. 소파에 앉아서 있더라고. 좀 허름해 건물이. 그래서 아 그래도 강남에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어디야. 사무실 한번 싹 보고 초라하구만. 초췌하구만. 그래서 이제 어딜 데려가더라고. 근데 이제 딱 지하로 내려갔는데 어떤 건물에 도착하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웬 여자애들 한 12명이서 씨발 춤을 존나게 추고 있는 거야. 거울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얼굴 들으쓱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백댄서겠구나 싶었어. 왜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얼굴들이 가수할 왔구나 아니다라는 딱 그런 어떤 직감이 왔었어. 뭐 내가 뭘 줘도 알겠어. 옛날에 그냥 JYP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밖에 없는데.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형, 얘 노래 좀 봐줘. 어떤 코수염이 나가지고 존나 슈퍼마리오 같이 생긴 뚱뚱한 펭귄 같이 닮은 펭귄맨 닮은 새끼가 한명 있더라고. 그 모자 줬다 안 어울리는 병신 같은 모자 써가지고 가죽 잠바 입고 뚱뚱한 새끼가 뭐야 저 새끼는 속으로. 근데 좀 이름 있는 제작자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오케이 태연아 노래 좀 불러봐. 내가 준비해온 MR이 있어. USB 탁 꼽아가지고 이제 에릭 베넷의 Cracks of My Broken Heart 이걸 불렀단 말이야. 그 노래가 뭐냐면 이거는 그 형이 날 데려간 곳이고.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We need time to mend from the mistakes. I only know what I can survive.
그런 거야. 가요도 하나 부르고 그랬었어. 보더니 흡족해 하더라. 노래 잘 부른다. 근데 좀 살이 쪘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예좀 그래서 준혁이 형이 거기서 그러더라고. 단기간 내로 태훈아 살을 좀 빼고 그러고 조만간 우리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공연을 할 거란 말이야. 네가 일단 무대 경험을 서봐야 되니까 단기간 내로 살을 빼고 우리 뒤에 코러스로 좀 일단 쓰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운 좋으면 너 무대도 쓸수 있다. 그냥 알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그 여자애들 한 12명 되는 그 여자애들이랑 좌빠지게 춤을 췄지. 씨발 맨날. 내가 거기서 태어나 처음으로 춤을 배운 거야. 무슨 음악을 틀어. 아무 노래나 틀어. 비트가 나와야 돼. 이거 지금 비트가 없는 건데. 비트 나와. 거울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 바운스. 이게 바운스래. 기본 동작. 이러고 씨발 거울 앞에서 한 2시간, 3시간을 족치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 아니 씨발 이건 가수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근데 진짜 효과는 있더라. 살이 쪽 빠지는 거야.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아저 때는 배도 안 나왔어. 그냥 약간 덩치가 있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러고 이제 막 하다가 내가 슬럼프가 온 거야. 뭐냐면 아나 언제까지 여길 다녀야 되나. 한달 정도? 한달좀더 다녔을라나? 몰라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어. 근데 존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뭐가 힘드냐? 존나 외로워. 씨발 다른 걸다 떠나서 내가 외로움을 못 참겠어. 내가 너무 외로워. 왜냐면 나 그때도 인천 살았거든. 인천에서 뭐 신사역이었나? 아무튼 존나 멀어.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걸려.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해. 매일 아침 저녁. 그래갖고 어느 날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단장님이라 불렀어. 그 코스염 난 마리오 닮은 게이 새끼. 그 새끼. 내가 지금 그 새끼를 욕한 이유가 뭐냐? 그 새끼 존나 더러운 새끼야. 그 여자애들 중에서 한 명이랑 놀아놨어. 내가 봐버렸어 그거를. 그 새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뒤에다 여자애를 한명 이렇게 딱 태우고 그러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를 내가 봐버렸어. 그리고 상당수 많은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었고 내가 그걸 딱 듣고 아니구나 저 새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어차피 나는 근데 그 새끼한테 춤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뭐 왕년에 뭐 씨발 뭐 제작을 하고 뭘 했니 어쨌느니 뭐 이승철 형이 어쩌고저쩌고 다술 처먹고 과거팔이하고 그냥 병신 새끼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새끼더라고. 아, 이 새끼는 좀 아니구나. 이제 하다가 내가 짜증나가지고 안 나가버렸어. 어느 날 하루 잠수 타고 이틀 잠수 타고 한 3일쯤 되니까 그때 돼서 이제 준혁이 형한테 문자가 오더라고. 태훈아 뭐 힘들면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 왜 갑자기 안 나가게 되고 연락이 안 된다. 연락 좀 줘라 그랬는데 내가 좀 고민하다가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장문으로 보냈어. 형 그냥 저는 그만하고 싶어요. 뭐 이제 제가 살찌고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그런 건 아는데 뭐 나도 약간 성형을 시키려는 생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아전잘 모르겠다고 쉬고 싶다고. 쉬고 언제 그래 알겠다 네가 힘들다면. 왜냐면 그 형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그 형이 나랑 뭐 계약을 해줬냐 나랑 계약을 맺었냐 뭘 했냐. 무료로 트레이닝 하는 거라지만 솔직히 가서 씨발 뭐 이거 하고 춤추고 스텝 밟고 아 X같아서 하기 싫어. 그것도 여자애들 존나 많은데 거기서 혼자서 나 혼자 남잔데. 게다가 이제 춤추기 전에 요가를 해. 어?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고 막 요가 하는 1시간 요가를 한단 말이야. 그럼 다 들어가서 요가 패드를 갖다가 진짜 영화 같은 일이지. 코미디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인데 앞에 이제 댄스 연습실은 다 앞에 존나 큰 유리로 돼 있고 요가 패드를 다 깔어. 깔고 이렇게 자세 취하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겨울인데도 막 존나 짧고 막딱 달라붙고 막 어? 막 유방 드러나는 옷 있잖아. 그런 옷, 어? 막 가슴 걸 보이고, 아 씨발 꼴리는 거야. 꼴려, 씨발. 진짜 정말 내 이런 얘기다. 제가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좀 꼴려, 씨발. 아 존나 꼴리더라. 아, 뭐 애들이 얼굴은 좀 다들 그냥 그런데 존나 꼴려, 씨발. 개꼴려, 진짜. 나 솔직히 갔다 와서 집에서 딸딸이 몇번 쳤는지 모르겠다. 어? 내 씨발 내가 딸다리를 몇번 쳤는지 모르겠다 그때. 와, 아니 니네는 몰라. 그 여자애들이 땀이 송골송골 맺혀가고 땀 흐르고 야 너무 덥다 문좀 열자 문착 열면은 머릿결들이 탁 땀에 살짝 젖어가지고 여기 솜털 있잖아 구린나루 쪽에 있는 솜털 목 뒤에 있는 솜털 거기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가고 문을 싹 열는데 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땀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얼굴에서 쫙 퍼지면서 여기 홍조 있고 여자애들이 와 씨발 꼴리지 존나 꼴려 미안한데 좀 꼴리더라 갑자기 나 아까 성욕 안 좋다 그랬는데 성욕이 갑자기 확 오르네 꼴릴라 그러네 근데 또 그중에서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단장이란 새끼랑 걔랑 붙어먹은 거야 씨발 아 가슴에 스크라치 생기네 또 내가 마음에 들어있던 애가 나 이제 거기서 이제 여자애들이랑 좀 친해질 시간 좀 가지면서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나 이렇게 막 여자애들 쉬고 있고 나는 이제 방에서 이제 MR 연결시켜 컴퓨터랑 연결하고 막 노래 연습하고 있었단 말이야 옆에 와서 막 들어 애들이 노래 잘하는 애들이 없었거든 그때 막 와갖고 한번 또 쓱쓱 듣더라고 막 오빠 들어가도 돼요? 아네 들어오세요 그랬거든 들어왔는데 옆에 와가지고 딱 되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와 진짜 노래 잘한다 오빠 진짜 노래 진짜 잘하네 하면서 막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막 이러는데 존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 아얘 뭐지? 존나 이쁘네 가슴에 스크래치였지 어찌 보면 그랬었어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이제 아 계속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버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 너 니네 그거 몰라. 내가 지금 살짝 상황을 설명해 줄게, 니네한테. 내가 얼마나 외로웠었냐면, 그냥 사람이 혼자 있어서 외롭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야. 설명을 해 줄게. 연습이 다 끝나. 나는 2시간, 3시간 정도 더 있어. 그리고 거기서 막 노래 존나 하고, 막차를 타고 간단 말이야. 일단 연습실에서 딱 나와서 올라와. 올라가. 그, 저 도로로. 그 사람들 많은 강남역, 이, 도로로 나가. 그러면 연인들끼리 하하 호호 웃으면서 씨발 눈 맞으면서 그냥 그때 겨울이었거든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해진 거야 난 이래서 언제 가수 되는 거지 난 씨발 뭐야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고속버스 있잖아 인천이랑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광역버스라 그러지 한진고속 그거 맨 뒷자리 타갖고 그 창문 있는데 거기 이제 커튼을 싹 열고 그러면은 이제 차 안은 따뜻하니까 밖은 차갑고 그래서 거기 이제 성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유리창에 그 버스 유리창에 끼이는 손으로 이렇게 슥슥슥슥 지워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저 뭐야 핸드폰에다가 이어폰을 연결해갖고 이제 음악을 딱 틀어 내가 좋아하는 그때 김범수 5.5집인가 지나간다 나왔을 때 그거 들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딱 가는데 와 눈물이 탁 흐르대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노래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내가 난 노력충도 아니야 나 힘들면 관둬버려 나는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그 안에서 그러고 집에 가서 또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노래방으로 도착해 그때 우리 집이 노래방하고 있었거든 노래방 가갖고 엄마 갔다 왔어 잘 갔다 왔냐 밥 먹어라 그러고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은 이제 계속 일하고 계시고 보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는 거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진짜 그 생활을 못 버티고 내가 관둔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면 나 준혁이 형한텐 참 미안한 얘기지만 회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잘 나가는 회사도 아니고 또 물론 뭐 M2M 뭐 대단하고 내가 아는 뭐 사람 좀 많은 팬층이 있는 좀 그런 가수한테 좀 한물 갔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내가 거기서 뭐 해봤자 얼마나 할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왜냐면은 회사의 파워라는 게또 있거든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야 그리고 또그 12명 걔네들 뭐 가수 한다고 뭐 깝죽거리다 진짜 뮤직비디오 찍은 걸예그 보여주더라고 걔네들이 나보다 먼저 데뷔하는 거 같더라고 뮤직비디오를 봤어 근데 이건 아니야 내가 미리 JYP에 있었을 때 그때 텔미라고 그랬잖아 그때 텔미 나 처음 듣고 뮤직비디오도 미리 먼저 이제 연습생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야 야 이거 될거 같니 하면서 거기 신인 개발팀에서 그 JYP에서 보던 그 퀄리티랑 그뭐 이상한 회사 나이 회사 이름도 모르겠어 지금 미안하지만 지금 회사 이름도 모르겠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단장님이랑 그 준혁이 형이랑 뮤직비디오 봤는데 X같아 그냥 진짜 씨발
병신 같아. 애들 막 존나 얼굴 이상하고 화장 다떠 있고 그래갖고 막 자기네들 막 보면서 아, 나 창피해 어떡해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자기네들 막 보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뒤에서 그걸 이제 지켜보면서 야 태훈아 어떨 거 같냐? 어우 잘될거 같은데요. 속으론 지랄하네 그랬지. 병신. 와 씨발 이 새끼 망한 이유를 알았다. 씨발 어쩜 이렇게 감이 없나? 노래도 X같고 뮤비도 X같고 애들 얼굴도 X같고 다 X같았어. 미안하지만 걔네들이 제일 이쁠 땐 역시 요가할 때. 요가할 때 제일 꼴렸지. 그랬어. 나 어디서 이제 좀 오래 못 버텨, 내가. 가수가 되기에는 그 어떤 좀 인내심이 부족하달까? 인내심도 부족하고 끈기도 없고 그렇지. 원래 내가 좀 그래. 예전부터 단체 생활 잘 못하고 또좀 내성적인 성격도 좀 있고 그래. 보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썰도 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도 떠났니? 하면서 대도 않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나의 속을 긁으려고 하는 그런 채팅을 치는 너야말로 너네 인생에서 이런 게 뭐가 있냐? 까놓고 얘기할게. 야, 그 채팅 친 새끼 너잘 들어. 네 인생에서 네가 이룬 거라고는 고작 딸친 휴지가 네 인생에서 이룬 업적 아니냐? 유일한 업적? 너네 인생에서 네가 이룬 게 뭔데? 씨발 새끼야, 네가 날 욕할 처지가 되냐? 까놓고 얘기해서. 정신 같은 새끼가. 야, 누구를 깔 때는 있잖아. 내 상황도 고려해보고 까는 거야. 씨발년아, 알겠냐? 나한테 내 다음 퇴물 새끼 하면서 바락바락 대드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네 인생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니? 앞으로 올거 같니? 오길 빈다. 응?